동해안 이론에서 고수온 주유비가 발령돼 포항 지역 양식장에서 수온이 높아지면서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일 포항시에 따르면 15일부터 이날까지 4일간 포항시 남구 구룡포호 호미곶면 양식장 4곳에서 넙치 12,118마리, 강도다리 12,833마리 등 물고기 24,951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폐사는 15일 4,500마리, 16일 7,635마리, 17일 8,543마리로 꾸준히 늘다가 18일에는 4,273마리로 한풀 꺾여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한때 28도로 웃돌던 포항 구룡포호 석병리 표충수원은 18일 오후 1시 현재 27.5도를 기록했습니다. 포항시는 최근 태풍으로 고온 표충수와 저충수가 뒤섞여 수온이 급격히 상승한 저충수를 유입해 물고기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정확한 폐사 원인 조사를 맡겼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에 대비해 1억 5,200만 원을 미리 확보, 액화산소 200톤, 순환펌프 321대, 어른 5,334개를 지원했습니다. 또 수산재해 예방 및 방제비 1억 2,300만 원으로 어른과 액화산소 등을 추가 지원해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부일보 김용국입니다.